제너럴 모터스, GM이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신차 출시와 흑자 전환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한국 GM은 오늘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GM이 밝힌 주요 사업 전략은 올해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의 전 세계 출시, 내수 시장에 새로운 쉐보레 브랜드 전략 도입, GMC 도입을 통해 확대되는 멀티 브랜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GM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전 세계 시장 대상으로 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 신형 트렉스를 창원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지난해 26만 대 규모였던 한국 공장 생산량도 올해 2분기 5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온스타를 국내에 도입하고 고객들의 디지털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비즈니스 팀을 신설할 방침입니다.